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가당집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근데 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을 때 조금만 좋은 게 아니라 사자가 앞을 섰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사자를 데리고 왔지? 지금 그래요. 그러면 그 심각한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봐요. 가슴 속에 누구를 묻었어요. 그러니까 묻었다는 것은 뭐꼭 죽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내가 뭐못본 자식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띄워놓고 뭐 사는 자식이 있거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있는데 제가 걔를 아빠한테 버리고 나왔어요.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애기를 낳다 보니까 그냥 좀 발목 잡히는 느낌이 들고 해가지고 그냥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제가 돼서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병원에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고생하면서 제일 힘든 곳이 이제 뭐암 말기, 뭐암 3기. 이제 그건 웬만해서 선생님도 손안 대요. 손안 대고 역시 손안 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많이 아프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아픈 부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유방암 3기까지는 살려봤어요. 다는 아니지만 또못 살릴 분도 있겠지. 그때는 내가 하늘을 보면서 울지. 저못 살렸어요, 그분. 살린 또 살린 사람한테는 살아줘서 고맙다. 근데 뭐 과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언니한테는 지금 과거에 사주 자체가 한 손에는 방울이 한 손에는 부채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외로운 사주를 살아서 본인이 너무 가난한 사주를 살아서 아마 빨리 남자하고도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 또 젊었을 때 너무 문란한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막다른 길에 왔을 때는 이것도 뉘우치고 저것도 뉘우치고 그래서 자식이 보고 싶어요. 그냥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냥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사장님 좀 좀. 근데 그러기에는 애한테 상처를 줄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전 결혼도 않고 그렇게 했죠. 어쨌든 애 아빠가 혼자 살면은 가서 보고 와라 하고 싶은데 이미 그쪽에 가정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가정이 있는데 내가 너 친엄마다 그래버리면 애기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애가 마음이 얼마나 또이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 싶으면 먼데 가서 보세요라고 싶어요. 어디 사는지는 알죠? 그냥 나 엄마다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나는 애들한테 엄마한테 띄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무당인데 그 아이한테만큼은 당신이 아무리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해서 애 만나고 가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애 혼동 안 줬으면 좋겠어요. 버리는 것도 엄마 죄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미안한데, 근데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냥 너무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남편 보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죽는다는 생각만 해? 내가 아까 힌트를 줬잖아. 응? 내가 막 유방암 3기는 살려봤다. 어? 내가 병코스를 그 말기 그 3기까지는 한 5번 정도는 한것 같아. 6번 정도는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 근데 2번은 실패했어. 7번이다. 2번은 실패했고 5번은 살렸어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그 이런 말 하거든요. 엄마, 내가 일해놓고 내가 전화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아. 엄마 안 받으면 안 돼. 그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엄마 절대 전화 받아야 돼요.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살 생각을 하시지. 왜 자꾸 나는 자리 그렇게 받아놨으니까 나는 죽는다. 그 생각을 왜 하셔요? 전 너무너무 살고 살고 싶으면 애한테 당신은 너무 못된 짓 했어. 그쵸? 엄마로서 너무 못한 짓 애한테 했어. 그나마 애가 좋은 새엄마 만났으면 잘산 걸로 느껴져. 당신이 애한테 정말 못한 짓 했다면 당신이 살았어. 당신이 살았어. 뭔데 사람아. 엄마 핏줄은 엄마 핏줄이잖아. 그치? 살았어. 어떻게 살아도. 진짜 누구 말도 똥물을 먹어서라도. 개똥물 삶아 먹어서라도. 살았어. 애한테 갚고 갔어요. 당신 이렇게 가면 비겁한 거예요. 대수대명은요, 내가 쳐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막 살았어, 진짜. 막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너왜막 살았어? 그렇게 혼내키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요. 만약 당신 훗날에 살아준다면, 야, 니나 잘 살아야. 이런 말은 하겠지. 그쵸? 내가 대수대명은, 한번 쳐볼게요. 나도, 내가, 내 대수대명 내가 쳤어요. 나는 내가, 나도 사자 봤어요. 내 사자를 내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 고통도 알고, 또, 살아서, 당신한테 버리라면 버리고, 아니면 좋다고 말하면 좋다고 말하는 거야. 애기한테 보이지 않는 엄마라서, 행동하세요. 어디 가요, 가기는? 당신 이렇게 가요? 누구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내가 대수대명 쳐줄게요. 대수대명이 뭔지 모르죠? 사자 보내놓고 당신 살리겠단 말 하는 거야. 의학적으로 할 때까지 해봤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끝까지 갈게 그럼 느껴지지 않아. 당신이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끝까지 가기까지는 안 느껴져. 그러나 사자는 보여. 그 사자. 내가 잡아뛰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 소리 하지 마시고, 훗날 당신 자식 만나서, 훗날에 이모처럼 접근해서 다 갚아주세요. 갚아서 살아주세요. 이대로 누구 맘대로 죽어요. 당신 죄인이야. 죄인이라서 당신 못 죽어. 갚고 가. 어디 가, 가기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물이라도 팍팍팍 마셔야지. 바로다 꼭꼭꼭 마셔야지. 내가 듣기로는 암 환자들이 기력이 없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어. 안 넘어가도 꼭꼭 삼켜. 당신 버리고 온 자식, 이해서라도 아시겠어요? 볼수 있으니까 그런 엄마로서 나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쪽에서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보이니까. 됐습니까?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사자. 한번 보내버릴게요. 대수대명 한번 내가 시켜드릴게요.